안녕하세요. 초등학생 기초공부법 초기 공입니다. 6학년 교과서 연계 아이와 함께 나들이 갈 만한 곳 10곳을 추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장소입니다. 수원화성입니다. 국어 교과와 연계가 되어 있고요. 경기도 수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람료는 유료입니다. 조선시대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효심으로 축조한 성입니다. 두 번째 장소는 한국광고박물관입니다. 국어 교과서와 연계가 되어 있고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한국 근현대 120년 광고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공익적인 교육, 문화, 인프라 시설입니다. 일반인들에게 광고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삶의 활력소가 되는 휴식 여가의 공간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소는 서울식물원입니다. 사회교과와 연계가 되어 있고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람료는 유료입니다. 세계 12개의 도시 식물과 식물 문화를 함께 보고 즐길 수 있고 도시의 생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곳입니다. 네 번째 장소는 청와대입니다. 사회교과와 연계가 되어 있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구관저로 2022년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들이 관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와대 내 다양한 시설들을 관람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소로는 조선시대 5대 궁궐입니다. 국어 교과와 연계가 되고요.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람료는 유료입니다. 조선시대 5대 궁궐은 경복궁, 덕수궁, 경희궁, 창경궁, 창덕궁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장소로는 에버랜드입니다. 과학교과와 연계가 되고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람료는 유료입니다. 놀이기구, 동물원, 식물원, 퍼레이드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활동이 가능한 곳입니다. 일곱 번째 장소로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입니다. 사회교과와 연계가 되고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한국 근현대사를 담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입니다. 19세기 말 개항기부터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의 행보를 기록한 박물관입니다. 여덟 번째 장소는 서천국립생태원을 추천합니다. 과학교과와 연계가 되고요. 충남 서천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람료는 유료입니다. 세계 5대 기후를 재현한 열대관, 사막관, 지중해관, 온대관, 극지관 등 각 기후대 대표 동식물 1600여 종이 함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장소로 서울시립과학관을 추천합니다. 과학교과와 연계가 되고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람료는 유료입니다. 다양한 전시실 및 여러 가지 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과학을 익힐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한국자벌드입니다. 실과 교과와 연계가 되고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람료는 유료입니다. 놀이를 통해 사회의 다양한 직업들을 체험하며 자신의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 테마 놀이 공간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홈페이지를 통해 관람 시간 및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방문하세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유익한 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